자, 생선 확인. 너무 가까이 붙어서 캐스팅. 미끼가 쪼만하니까 입질 오면 바로 챔질 할게요. 뭐 뜯어먹고 이럴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얘들 되게 예민해서 톡톡 치면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. 자, 들어가죠. 견제 톡 한번 쳐볼게요. 톡 걸었어. 쳐야지 잡혀. 역시 드랙 맞추고 드랙 풀리는 거. 이제 드래그로 조절하지 못하는 갑자기 힘쓰는 거는 이렇게 총을 쏘면 돼요. 거꾸로 이렇게 놓으면서. 오케이? 뛰어서 공기 좀 먹이겠습니다. 너무 제압이 안 되니까 살짝 감을게요. 드래그를. 사계비에 걸리지 않게 여기서는 조심하고. 순간적으로 너울성 파도 때문에 무게가 더 나갈 수가 있다. 그럴 때는 목줄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조심하고. 충분히 공기를 먹여서 애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드롭방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슬슬 옮깁니다. 파도가 밀어주면 그 힘을 이용해서 살짝 드롭방 할게요. 드랙은 지금 이빨에 감아놨어요. 아, 아까보다 빵이 더 좋네. 오케이. 드롭방 됐고. 여기도 다 온 게 아닙니다. 이게 갑자기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파도가 또 있고 이게 또 생선을 걸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일 정도 왔으면 이제 원줄을 잡고 찌를 잡아서 지그시 당길게요. 지그시. 지그시. 한번 쉬었다가 다시 지그시. 자, 생선 확인.